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 리더들은 다음 세대 인원의 감소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그룹에서 우리를 잃고 있어요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에 대한 미국 전역에 걸친 조사입니다. 컴패션 아시아 부총재로 섬기고 있는 반방 박사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어려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단다. 아마 실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필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방 박사는 사회 번역에 어린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414 윈도우 사역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414 윈도우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4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성장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묻곤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재밌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니 재미가 없다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 교회는 좀더 재밌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좀더 나은 음악, 좀더 재미있는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414 윈도우 사역은 그러한 본능적인 필요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러한 가치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아랍혁명, 1998년에 인도네시아, 1986년에 필리핀 등의 세계 곳곳의 혁명들을 볼때 우리는 군부가 그 나라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청소년이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걸까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사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